우리 집에 왔다가 상담을 받고 갔는데 선생님, 선생님하고 상담 받고 갔는데 기쁜 일이 생겼어요. 이런 분은 있어. 솔직히 사람이 노력 없이 아무것도 안 되겠지. 근데 점사를 본다고 해서 운이 좋아진 거는 아니야. 좋은 기운을 받고 간다라고 하면 운은 좋아지겠지. 근데 점사를 본다고 해서 운이 좋아진다는 건 솔직히 그건 뻥이지. 이거를 점사를 봐서 운이 좋아진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다 우리 집에 와야지. 안녕하세요, 별아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척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전만 봐도 운이 좋아지네. 그런 사람도 있을까? 아니, 없어. 없어요? 아니, 이런 사람은 있어. 혹여나 우리 집에 왔다가 상담을 받고 갔는데 선생님, 선생님하고 상담 받고 갔는데 기쁜 일이 생겼어요. 이런 분은 있어. 그러면은 그분은 선생님이 그분이 그분한테 기인이었겠네요. 나한테는 나하고는 상관없지. 그분 입장에서. 아니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도와주셨거나 그치, 그치. 우리 애기씨가 뭐가 예뻐서 그랬거나 그랬겠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할게. 네. 나는 우리 신랑이 나한테 그래.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난 무당이잖아. 네. 무당은 사람이 아니야. 난 사람이긴 하지. 근데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 신령님을 모시는 분이잖아? 신령님의 몸주잖아. 근데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신령님이 일러주시는 거를 중간에서 역할해서 도와줄 수 있게끔 내뱉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호사나 의사나 그런 역할하는 사람이거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지.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 나 믿지 말라 그래. 왜냐면 날 믿어서 뭐 날 왜 믿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고 가는 사람이거든. 우리 신당에 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신령님을 믿어라 그러지 나를 믿지 말라 그래. 나는 신령님이 일러주시는 거는 알려드리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대운이 들어오고 한다고 해도 솔직히 사람의 노력 없이 아무것도 안 되겠지. 근데 점사를 본다고 해서 운이 좋아진 거는 아니야. 그러면 뭐 지나가다가 타로점 보면은 점사 봤다고 운 좋아지나? 뭐 어디 가서 사주팔자 봤다고 뭐 운이 좋아지나? 그거 아니잖아. 아무래도 영의 기운이 있는 곳에 와서 좋은 기운을 받고 간다라고 하면은 운은 좋아지겠지. 근데 점사를 본다고 해서 운이 좋아진다는 건 솔직히 그건 뻥이지. 그리고 점사를 왜 보겠어? 자기가 고민거리가 있고 궁금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해서 보는 거잖아.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어. 그리고 해결 방안도 알려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말고는 내가 이거를 점사를 봐서 운이 좋아진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다 우리 집에 와야지. 그잖아. 슈퍼 다니듯이 다녀야지. 오늘은 내가 운이 안 좋으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선생님 잠깐 들렸다 갈게요. 그래야겠지. 그지? 근데 여기 왔다 간다고 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 그거는 나도 장담은 못해. 그리고 답답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점사를 잘 봐도 욕먹고 점사를 못 봐도 욕먹어. 근데 이왕이면 점사 잘 보고 욕먹는 게 낫잖아.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점을 봐서 내 운을 좋아진다. 이거는 거짓부렁이.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얼마만큼 이걸 또 믿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고 그리고 신령님은요. 믿는 만큼 주세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떠보러도 안 오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간절하면 그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